안녕하십니까. 기사포스트 강사 권우석입니다. 자, 정보처리 사는 기사 필기 데이터베이스 아홉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자료구조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엔 정렬, 검색, 해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뭐, 정렬은 여러분 잘 아시죠? 뭐, 성적 순서대로, 뭐, 오름차순 정렬해라. 뭐, 내림차순 정렬하라. 자, 검색, 뭐, 데이터 찾는 것이죠. 그리고 해싱은 검색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렬하고 검색은 우리 저 실기에서도 다시 또 나올 겁니다. 실기에서도 이제 순서도 파트에서 중요하게 또 다루는 그런 이제 영역이 되겠습니다. 필기에서는 해싱이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목차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자, 먼저 정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정렬은 오름차순 혹은 내림차순으로 데이터를 나열하는 것을 정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시험에서는 오름차순 기준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저도 설명을 드릴 때 오름차순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름차순인 것은 계단을 오를 때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70, 80, 90 이런 식으로 정렬하는 것을 오름차순. 자, 내림차순은 계단은 내려올 때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70, 90, 80, 70. 자, 이렇게 정렬하는 것을 내림차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정렬에 대한 기본 개념은 여러분 잘 아시겠죠? 자, 만일 데이터가 70, 100, 30이라면은, 오름차순 정렬한다면은 30, 70, 100으로 정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데이터를 받았을 때 이렇게 정렬을 해야 되는데, 자, 데이터 수가 얼마 되지 않으면은 사람이 뭐 간단하게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지만 데이터 수가 많아진다면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정렬하는 방법을 컴퓨터가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렬하는 방법을 사람이 그 규칙을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알고리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규칙을. 자, 이런 정렬하는 방법이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크게 분류를 하면은 내부 정렬과 외부 정렬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시험에 정렬에 대해서 간단하게 출제가 된다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내부 정렬이 아닌 것은 1번 선택 정렬, 2번 버블 정렬, 3번 삽입 정렬, 4번 밸런스드 병합 정렬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4번이 아니겠죠, 그죠? 자, 이렇게 이제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들 일단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일단 내부 정렬과 외부 정렬 차이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내부 정렬은 기억 장치에서 주 기억 장치를 이용을 하고요. 자, 외부 정렬은 보조 기억 장치를 이용을 합니다. 그러면 주 기억 장치가 무엇이고 보조 기억 장치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컴퓨터는 어떤 데이터와 명령을 처리하기 위해서 메모리, 기억 장치에 저장을 해야겠죠. 자, 그래야만 CPU가 가지고 와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메모리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주기억 장치, 그 다음 보조 기억 장치가 있습니다. 자, 저장을 하는데 주기억 장치가 있고 보조 기억 장치가 있다는 얘기예요. 보통 주기억 장치를 우리는 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램. 자, 보조 기억 장치를 하드디스크를 많이 이용을 하죠. 하드디스크. 자, 여러분들 영화를 다운로드 받으면 어디에 저장을 하는 겁니까? 다운로드 받으면은 뭐 보조 기억 장치 하드디스크에 저장을 하잖아요, 그죠? 자, 그때 이제 보조 기억 장치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주 기억 장치는 램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램은 속도가 빨라요. 속도가 빠릅니다. 근데 보조 기억 장치는 속도가 느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주 기억 장치는 용량을 무한대로 늘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가격이 비싸요. 속도가 빠른 반면에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보통 뭐, 512 메가바이트. 자, 메가바이트 용량 단위로 해서, 그렇게 이제, 여러분도 조립을 할 때, 그렇게 조립을 하고요.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기가 단위죠. 뭐, 100기가바이트. 자, 기가가, 메가보다는 용량이 큽니다. 자, 다음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주기억 장치는 용량을 무한대로 늘릴 수가 없다. 이유는,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그렇다. 자, 보조기억 장치는 용량을 키울 수 있는 대신에, 속도가 느리다. 자,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빠른 주기억 장치를 이용해서 주로 CPU가 처리 용도로 해서 많이 이용을 합니다. 자, 메모리는 기본적으로 저장 용도를 가지고 있죠, 그죠? 저장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램 같은 경우에는, 주기억 장치 같은 경우에는 CPU가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처리용으로 이용이 돼요. 자, 보조기억 장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관용으로, 자, 저장용으로 그렇게 이용이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차이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주기억 장치는 속도가 빠르다. 그 대신 용량은
낮다, 작다. 그 다음 보조격 장치는 속도가 느리지만은 용량이 크다라는 것을 일단 머리에 두십시오. 자, 그럼 내부 정렬과 외부 정렬 차이점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주격 장치를 이용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속도가 빠르다는 뜻이죠. 그 대신 용량은 작다는 뜻이에요. 자, 보조격 장치는 속도가 느리죠. 그 대신 용량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자, 용량이 크다, 용량이 작다는 얘기는, 용량이 크다는 얘기는 뭐예요? 많은 데이터를 정렬할 수 있는 방법이란 뜻이고요. 용량이 작다는 얘기는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양이 작다는 얘기예요. 그 대신 빨리 할수 있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선택 정렬이라든지 버블, 뭐 삽입 이런 정렬 방식은 굉장히 속도가 빠르고요. 그 대신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정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일단 종류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선택, 버블, 삽입, 힙, 쉘, 퀵. 자, 2A 병합 정렬, 기수 정렬 이런 것들이 내부 정렬이고요. 자, 외부 정렬을 밸런스드 병합 정렬, 캐스케이드 병합 정렬, 폴리파즈 병합 정렬, 오실레이팅 병합 정렬. 그래서 외부 정렬은 병합 정렬이란 것이 뒤에 붙어 있어요. 붙어 있고, 그리고 용어 자체가 상당히 좀 복잡하죠.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구분할 때는 외부 정렬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은, 알고 있으면은 구분하는 문제는 다풀 수가 있습니다. 하나 주의할 점은 내부 정렬에서 병합 정렬이지만은 2way 병합 정렬은 내부 정렬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자, 또 하나 주의하실 점은 외부 정렬에서 다 병합 정렬이지만은 자, 이렇게 나오면 시험을 뭐 간단하게 풀 수가 있으니까 병합 정렬은 얘기를 빼요. 그냥 밸런스드 정렬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때도 여러분들 구분할 수 있어야겠죠. 자, 그다음 자, 정렬 알고리즘의 선택 시 고려사항. 자, 정렬 알고리즘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자, 어떤 기준으로 해서 선택을 할 거냐? 자,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데이터의 양도 중요하겠죠? 왜? 양이 많을 때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외부 정렬을 이용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데이터 양과 관련이 있고요. 자, 초기 데이터의 배열 상태. 자, 데이터가 70, 80, 100, 30. 자, 이렇게 정렬되어 있을 수도 있고, 좀더 다르게 정렬되어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때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고요. 키 값들의 분포 상태. 자, 정렬의 기준이 되는 키가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느냐.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소요 공간. 공간이란 것은 뭡니까? 데이터 양과 관련이 있겠죠. 그 다음, 시간. 속도와 관련이 있겠죠, 그죠?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관련이 있고, 선택사항으로 관련이 없는 것들도 기억을 하십시오. 자, 시험에는 정렬 알고리즘 선택 시 고려사항이 아닌 것은 1번 데이터 양, 2번 초기 데이터의 배열 상태, 3번 키 값들의 분포 상태, 4번 운영체제 종류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운영체제 종류라든지, 액세스의 빈도라든지, 증가 데이터의 배열 상태, 요거 주의를 하셔야겠죠. 자, 데이터가 있으면은 이 데이터가 얼마만큼을 증가하느냐, 그 증가값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세 가지는 선택사항이 아니다, 고려사항이 아니다. 자, 그렇게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선택정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선택정렬은 필기에서는 그렇게 많이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실기에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알고리즘에서 출제가 되는데 배점이 30점이에요. 100점 만점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필기 때 한번 개념 설명 들으시고요. 실기에서 다시 들으시면은 좀더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자, 오름차순 기준에서 자, 오름차순은 숫자가 점점점 커지도록 정렬하는 겁니다. 자, 오름차순 기준에서 선택 정렬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선택 정렬은 첫 자리부터 정렬하는 방식이에요. 첫 번째 자리부터 이제 정렬을 하는데 비교하고 교환하는 방식입니다. 자, 예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점수가 100점, 70점, 90점, 80점, 90점. 사람이 정렬하게 되면은 오름차순 정렬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70, 80, 90, 90, 100으로 정렬 바로 할수 있죠. 근데 컴퓨터는 어떤 규칙을 정해줘야 됩니다. 방법을 정해줘야 되는데 선택 정렬이란 방법 자체가 첫 번째 자리부터 정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리하고 두 번째 자리하고 비교 판단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자리하고 비교 판단, 네 번째 자리하고 비교 판단, 다섯 번째 자리하고 비교 판단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자리부터 해서 정렬을 하는 방식인데요. 자, 오름차순 정렬이라는 것은 큰 숫자가 오른쪽으로 이제 정렬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를 만드는 겁니다. 큰 숫자가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오름차순 정렬이잖아요. 그죠? 그럼 비교 판단할 때, 첫 번째 자리하고 두 번째 자리하고 비교 판단했을 때, 어떤 비교를 하냐면은, 100하고 70하고 비교했을 때, 100이 크냐라고 비교 판단합니다. 100이 크냐. 크면 어떻게 한다? 교환해줘요. 자,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자, 첫 번째 자리하고 두 번째 자리하고 비교 판단합니다. 자, 100이 크죠? 첫 번째 자리가 크잖아요. 그죠? 그러면 교환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70, 100, 나머지는 그대로죠. 자,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첫 번째 자리하고 세 번째 자리하고 비교 판단합니다. 어때요? 70이 작기 때문에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클 때만. 기준이 되는 첫 번째 자리가 클 때만 이제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대로죠. 그 다음 70하고 80하고 이렇게 비교 판단합니다. 이상이 없네요. 그죠? 변화가 없습니다. 그 다음 70하고 90하고 비교 판단. 이상이 없네요. 그죠?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첫 번째 이제 패스 1의 결과가 70, 100, 90, 80, 90이 돼요. 맞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자리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가장 작은 값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게 패스 1의 결과예요. 그래서 선택정렬은 첫 번째 자리부터 정렬하는 방식입니다. 오름차순이면은 가장 작은 값이 들어오겠죠. 자, 그래서 시험에서는 정렬하라라고 시험에 출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패스 1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패스 2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리는 이제 확정이 됐어요. 확정이 됐고요. 나머지 네 개의 값을 가지고 다시 정렬을 하시면 됩니다. 100, 90, 80, 90이죠. 자, 그래서 이 자리하고 이 자리하고 또 비교 판단해요. 크네요, 그죠? 그럼 교환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자리하고 다시 이렇게 비교 판단합니다. 크죠? 자, 교환 작업이 이루어지고요. 자, 첫 번째 자리하고 다시 90하고 비교 판단했을 때 이상이 없네요. 그래서 80이 확정이 되죠. 그래서 80, 100, 90, 90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두 번째 자리까지 이제 확정이 됐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100, 90, 90을 정렬하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비교 판단하면 되겠죠. 크기 때문에 교환 작업이 이루어지네요. 자, 그 다음 90하고 또 90하고 비교 판단하면은 이상이 없습니다. 그대로 확정. 여기까지. 자, 그래서 70, 80, 90이 확정이 되고 100하고 90하고 비교 판단하면은 큰 값은 뒤로 밀리는 겁니다. 그래서 패스 4에서 이제 선택 정렬이 끝나는 겁니다. 자, 방법 아시겠죠? 자, 선택 정렬은 첫 번째 자리 확정, 그 다음 두 번째 자리 확정, 세 번째, 네 번째 자리 확정. 자, 전체 데이터 개수가 다섯 개이기 때문에 네 번째 데이터가 확정이 되면은 나머지 한 개는 자동적으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택 정렬하는 방식을 꼭 여러분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스스로 한번 연습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버블 정렬 말씀을 드릴게요. 버블, 물방울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물방울이 수면 아래에서 수면 위로 올라가는 과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개의 데이터를 계속 오른쪽으로 밀어내요. 계속 밀어내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수면 위로 물방울이 올라가듯이 데이터를 한쪽으로 계속 밀어내는 거예요. 자, 정렬하는 방식은 인접한 데이터를 비교해서 교환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가 170, 90, 80, 90이에요. 자, 이웃된 데이터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보세요. 자, 100하고 70하고 비교 판단합니다. 그럼 오름차순 기준에서 제일 큰 값이 오른쪽으로 밀려야겠죠. 오른쪽으로 제일 큰 값. 그러니까 100이 오른쪽으로 밀려나야 돼요. 그래서 이웃된 데이터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100하고 70하고 비교하면은 서로 교환이 이루어져야겠네요.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하고 세 번째하고 비교 판단합니다. 100이 밀려나가야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요렇게 비교 판단합니다. 또 100하고 80하고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비교 판단합니다. 100이 오른쪽으로 밀려야겠네요.
자, 됐습니까? 그래서 제일 오른쪽에 있는 100이란 값이 가장 크잖아요. 그죠? 얼음차순 기준에서 확정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패스 1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에는 버블 정렬의 패스 1의 결과가 무엇이냐? 네 개의 보기에서 찾아라. 이렇게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자, 이것은 이제 확정이 됐고요. 나머지 이 데이터를 가지고 또 정렬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웃된 데이터. 이상이 없네요. 자, 이웃된 데이터 비교. 자, 80하고 90하고 교환이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자, 90하고 90 이상이 없네요. 자, 확정이 됐네요. 90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패스 2의 결과예요. 패스 2의 결과고 90하고 100은 이제 확정이 됐고요. 자, 이 세 개의 데이터를 다시 정렬합니다. 자, 이웃된 데이터. 이상이 없고요. 자, 이웃된 데이터. 이상이 없네요. 그래서 다시 90이 확정. 자, 이제 데이터가 두 개 남았네요. 서로 이웃된 데이터 비교 판단하면 이상이 없습니다. 확정. 자, 패스 4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어차피 선택 정렬이나 버블 정렬이나 결과는 동일합니다. 70, 80, 90, 90, 100. 70, 80, 90, 90, 100. 결과는 동일하지만은 처리하는 알고리즘, 방법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선택 정렬, 버블 정렬 실기 때 상당히 중요합니다. 개념 이해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삽입 정렬 설명드리겠습니다. 삽입 정렬이 좀 개념이 조금 어려워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이런 상황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교실에서 성적 순으로 자리를 배치하는 상황을 머리 한번 그려보십시오. 자, 칠판이 있고요. 자리가 있습니다. 자, 성적 순대로 한번 정렬을 해볼게요. 자, 100점, 70점, 90점, 80점. 자, 현재 100점인 학생이 제일 앞에 앉아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자리를 배치하는 기준을 이렇게 했어요. 자, 성적이 가장 낮은 사람이 앞쪽으로 위치해라. 자리 배치를 그렇게 해라. 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70인 학생이 제일 앞으로 와야 되고, 그 다음 80, 그 다음 90, 100점인 학생이 제일 뒤로 와야겠죠. 자, 그 상황을 삽입 정렬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한 것을 삽입하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패스 1에서 두 번째 값을 키로 선택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값. 자, 두 번째 위치하고 있는 이 70이란 값이 첫 번째 패스에서 기준이 되는 겁니다. 잘 보셔야 돼요. 자, 70점 학생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뒤에 있는 학생은 보지 않고요. 앞에 있는 학생한테 묻는 거예요. 성적이 몇 점인지. 자, 물어서 자, 100점인 학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점인 학생이 70점보다 점수가 높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자, 자리를 양보를 해야겠죠. 그래서 70인 학생이 100점의 그 자리에다가 앉는 거예요. 70. 자, 그럼 100점인 학생이 자리가 없죠? 70점. 요 자리가 비어 있잖아요. 그죠? 여기 앉는 거예요. 그래서 90, 8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학생이 또 자리에서 일어나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100점인 학생하고 점수를 비교 판단하는 거예요. 비교 판단하니까 어떻습니까? 자, 100점이 성적이 높죠? 그러면은 이 100점인 학생이 나와서 이 자리에 앉는 거예요. 자, 그 다음 90점 학생이 또 70점 학생하고 비교 판단하는 거예요. 비교 판단하니까 70점이 점수가 낮죠? 그러면은 90점 학생은 100점 자리에 앉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마지막 학생이 또 자리에서 일어나요. 일어나서 100점인 학생하고 비교 판단하니까 어떻습니까? 자, 100점인 학생이 이쪽으로 와야겠죠. 그 다음 80점하고 90점하고 비교하니까 80점이 더 낫잖아요. 그죠? 90점 학생이 여기 앉습니다. 자, 80점 학생이 70점하고 비교 판단하니까 어떻습니까? 70점이 더 낫기 때문에 80점 학생은 여기에 삽입이 돼요. 자, 그래서 삽입 정렬은 두 번째 값부터 시작을 해서 정렬하는 방식이 삽입 정렬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학생이 일어나서 자기가 삽입될 위치를 찾는 거예요. 앞에 있는 데이터 중에서. 작으냐라고 판단해서 작을 경우에 삽입을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런 개념만 이해를 하시면 정렬하기 쉬워요. 자, 먼저 70이라는 그 데이터가 자리에서 일어나죠. 자, 일어나서 100이라는 사람하고 비교 판단합니다. 비교 판단하니까 어떻습니까? 100이 크네요. 그죠? 자, 그럼 70이라는 학생이 여기 앉는 거예요. 그리고 100이라는 학생이 여기 앉는 겁니다.
자, 나머지 데이터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패스 1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패스 2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 번째 악성이 자리에서 일어나요. 자, 일어나서 100하고 비교 판단합니다. 어? 100하고 비교 판단은 어때요? 자, 100점이 더 크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앉는 거예요. 앉고, 자, 90하고 비교 판단하니까 어떻습니까? 어? 70이 작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앉을 수 없죠? 그래서 100점이 앉았던 그 자리에다가 90점이 앉습니다. 자, 이게 패스 2의 결과가 되는 거예요. 자, 뒤에 있는 데이터는 정렬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데이터가 또 일어나요. 일어나서 100하고 비교하니까 어떻습니까? 100이 여기 앉아야겠죠. 그 다음 90하고 비교하니까 어떻습니까? 아, 90이 다시 여기 앉아야겠네요. 자, 80이 비교하니까 어떻습니까? 아, 80이 삽입될 위치가 90자리. 여기에 삽입되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마지막 학생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자, 일어나서 100점하고 비교하니까 100점이 여기 앉아야 되고요. 자, 90점하고 비교하면 변동사항 없죠. 자, 80점하고 비교 판단하면 어떻습니까? 변동사항 없죠. 자, 90하고 비교 판단하면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90점 학생은 여기 그대로 앉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정렬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개념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자, 개념 이해를 하시고 패스 1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패스 2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자, 그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2A 병합 정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방식은 두 개씩 묶어서 정렬하는 방식이에요. 자, 최초의 데이터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회전일 때, 패스 1일 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두 개씩 묶어요. 자, 묶어서, 자, 묶음 안에서 정렬하는 겁니다. 자, 71과 2를 정렬하면 2와 71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쭉 정렬하는 겁니다. 정렬해서 다시 이두 개를 한 묶음으로 묶는 거예요. 이렇게. 자, 나머지 한개 남아 있고요. 또 안에서 정렬하는 겁니다. 쭉 이렇게 정렬을 해요. 자, 여기서 또두 개씩 묶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요 안에서 또 정렬이 되겠죠. 정렬되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렬하는 방식. 자, 이것을 2A 병합 정렬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패스 1의 결과 정도는 알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기출 문제인데요. 문제가 좀 어렵게 출제된다면 이렇게 출제가 될 겁니다. 정렬해야 할 파일이 값이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여기서 6개의 키 값을 첫 번째 단계에서 3회 수행한 결과가 다음과 같을 때 어떤 정렬 기법을 사용을 했느냐. 자, 문제가 좀 까다로워요. 자, 각각의 정렬 방식을 알아야 되는데 보통 삽입 아니면 법을 선택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서 문제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단계란 얘기는 패스 1을 뜻하는 겁니다. 패스 1. 패스 1. 첫 번째 단계, 패스 1. 1회전. 자, 패스 1에서,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비교 판단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 중에 세 번째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여기서 정답이 이제 4번이 되는데, 자, 법을 정렬 기준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문제를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법을 정렬은 이웃된 데이터끼리 이렇게 비교하는 거죠. 자, 첫 번째, 1회전에서, 1회의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웃된 데이터를 비교하니까 1과 5가 자리가 이렇게 바뀌죠. 나머지 데이터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패스 1에서 1회가 되는 거예요. 1회. 그 다음, 자, 1회의 결과에서 이렇게 비교 판단하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4가 앞으로 와야겠죠? 5가 뒤로 가고, 나머지는 데이터 그대로고요. 자, 이게 2회가 되고, 그 다음, 이렇게 비교 판단하면은 3의 결과를 만들 수가 있겠네요. 3이 앞으로 와야 되고, 5가 뒤로 와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패스 1에 3의 결과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버블 정렬의 이제 규칙에 의해서 만든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고요. 자, 검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검색이란 것은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찾는 거죠. 찾는 거. 자, 가장 쉬운 방법은 이제 선형 검색, 순차 검색하는 방법이 가장 쉽죠. 알고리즘이 간단해요. 순서대로 찾으면 되는 거예요. 만약 74를 찾겠다라고 했을 때쭉 74가 맞느냐? 계속 비교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해서 74가 여기 있네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번째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있다라고 값을 주면 되겠죠. 자, 그게 이제 검색하는 방법인데 선형 검색은 처리 속도가 늦겠죠. 100개의 데이터에서 100번째에 100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그러면은 100을 찾고자 할 때는 100번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비효율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형 검색은 시험에 안 나와요. 자, 이분 검색이 시험에 나오죠. 이분 검색, 이진 검색. 자, 같은 뜻인데 반씩 나누어서 검색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설명드려 볼게요.
자, 일단 이분 검색은 그 전제 조건이 정렬되어 있어야 됩니다. 정렬. 여기 보시면은 오름차순 정렬되어 있죠. 그죠? 자, 첫 번째는 이제 중간값을 찾으셔야 돼요. 중간값. 만일 내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가 만약에 87이다. 87을 찾고 싶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선형 검색을 하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 만에 87을 찾겠죠. 자, 그러면은 이분 검색을 통해서 몇번 만에 찾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값을 찾아야 되는데, 중간값이라는 것은 자, 요 위치값. 자, 총 10개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중간 위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중간 위치 값을 찾는 거예요. 자, 중간 위치 값이 1 더하기 10을 하게 되면은 여기다가 2를 나누면은 5.5죠. 자, 다섯 번째 위치의 값을 중간값으로 보는 겁니다. 3, 7, 9가 있으면은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죠. 그래서 1과 3을 더하면 4가 되고 4를 2로 나누면 2가 되죠. 그래서 중간값이라 그러면은 자, 두 번째 위치에 있는 값을 중간값으로 찾듯이 마찬가지로 첫 번째와 마지막 값을 더해서 2로 나누게 되면은 만약 소수가 나온다면 소수 좀 버리고 그때의 위치 값을 중간값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간 위치 값을 여기로 정하는 거예요. 정하고 첫 번째 내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와 중간값에 위치한 데이터와 비교 판단하는 거예요. 같으냐? 같지가 않죠, 그죠? 어때요? 내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가 중간값보다 크죠?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크다라는 조건이 나옵니다. 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쪽에 있겠습니까? 여기 있을까요? 아니죠.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자, 보세요. 검색할 수 있는 그 대상이 반으로 줄어들었어요. 자, 이게 이분 검색이에요. 다음에 찾을 때는 분명히 이 중에 하나 있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자, 그 다음, 또 중간값을 찾는 겁니다. 6과 10을 더해요. 더하면 16, 2로 나누면 8이죠. 자, 여덟 번째 위치한 데이터. 87이네, 그죠? 자, 이 데이터와 내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가 같은지를 비교 판단하는 겁니다. 같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찾는 거예요. 몇번 만에 찾았습니까? 자, 중간값을 한 번, 두번 찾아서 비교 판단했기 때문에 두번 만에 찾는 그런 이제 검색 방법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얼마의 숫자를 주고, 자, 이것을 찾는데 몇번 만에 찾을 수 있느냐? 이분 검색을 이용해서, 자, 그렇게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다음 보관 검색은 뭐 아실 필요 없고요. 찾고자 하는 레코드 키가 뭐 있음직한 위치를 추정한다. 자, 이것은 뭐 알고리즘으로 구현하기 어렵죠. 이론상으로 있을 수 있지만은 어려운 그런 알고리즘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방법이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나머지 이런 기타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해싱 검색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시험에는 해싱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검색을 하는데 좀더 다른 방법이에요. 자, 그림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내가 데이터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 데이터를 검색을 하는데 검색하기 전에 일단 저장을 해야 됩니다. 자, 저장하는 방법이 이런 방법으로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해싱 함수라는 게 있는데 규칙을 하나 정했습니다. 자, 이 함수의 규칙이 뭐냐면은 7로 나누어서 나머지를 계산하라라고 규칙을 줬어요. 그럼 8을 7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나머지가 1이 되겠죠. 그러면은 주소 첫 번째 위치에 저장하는 거예요. 자, 해시 테이블이 이제 메모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시 테이블이 메모리인데, 자, 그 메모리 위치, 첫 번째 위치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이라는 값을 여기에 저장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7은 7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이 되겠죠. 0번째에 저장하는 거예요. 7. 자, 6은 나누면 나머지가 6이죠. 그래서 여섯 번째 위치에 6을 저장합니다. 자, 9는 나누면 나머지가 2가 되겠죠. 자, 두 번째 위치에 9를 저장하고요. 자, 4는 7로 나누면 나머지가 4. 그래서 네 번째 위치에 저장하고요. 14는 7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이죠. 그래서 여기에 저장을 해요. 자, 그 다음, 2는 7로 나누면 나머지가 2. 자, 두 번째 위치에 저장하고요. 자, 15는 7로 나누면 나머지가 1. 첫 번째 위치에 저장합니다. 자, 19는 7로 나누면은 7이 14, 7이네요, 그죠? 아, 6이네요, 그죠? 아, 5죠? 그래서 다섯 번째 위치에 19가 저장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고, 우리가 찾을 때, 검색할 때는 어떻게 찾냐면은, 반대로 또 해싱 함수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해서, 내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가 만일 15다. 15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7로 나누어요. 나누면은 나머지 계산되겠죠? 나머지 계산돼서 그첫 번째 주소에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8이 맞냐? 아니죠.
15가 맞냐? 어? 이렇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해시핑을 이용해서 검색하면 가장 빨라요. 검색하는 방법이. 자,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해싱 검색은 해싱 함수를 이용한다. 자, 해싱 함수를 이용을 하고요. 자, 이용하여 이제 자료를 검색하는 방법인데, 데이터를 해시 테이블에다 저장을 해요. 저장하고 해싱 함수를 이용해서 데이터가 위치한 곳에 주소를 찾기 때문에 신속하게 원하는 자료를 찾을 수 있는 키, 주소 변환 방법이다. 여기서 키가 요런 데이터들이 키가 되고요. 자, 이것을 주소를 바꿔주는 거죠. 해싱 함수에서. 그래서 키 주소 변환 방법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징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DEM, Direct Access 메소드의 약자가 되고요. 직접 접근 파일 구성 방법인데 이건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Direct, 바로 접근한다는 얘기요. 자,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바로 접근해서 찾는 거예요. 자, 이게 해싱 함수를 이용해서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빠르다는 얘기예요. 자, 삽입 삭제 작업의 빈도가 많을 때 유리한 방식이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만큼 삽입 삭제가 많다는 얘기는 내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만큼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자, 검색은 가장 빠르지만, 검색은 빠르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은 기억 공간에 낭비가 발생을 한다. 자, 이런 공간들 활용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특징들 정리하시고요. 자, 용어도 잘 정리하셔야겠습니다. 자, 해싱 함수는 해시 테이블의 주소를 생성해내는 함수다. 해시 테이블은 해싱 함수에 의해서 참조되는 테이블이다. 자, 버킷은 하나의 주소를 갖는 파일의 한 구역이다. 버킷은 이게 하나의 버킷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0번지면은 0번지에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있죠. 자, 이 전체를 우리는 버킷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슬롯은 N개의 슬롯이 모여서 하나의 버킷을 형성을 하는데 요거 하나가 이제 슬롯이 되는 거예요. 슬롯. 자, 그 말은 슬롯이 모여서 무엇이 된다? 자, 버킷이 되는 거예요. 버킷.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충돌, 컬리전. 자, 이게 시험에 잘 나오죠. 충돌 개념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레코드가 같은 주소를 가질 때, 자, 여기 있는 값들이 계산을 해서 같은 주소를 가질 때, 자, 보십시오. 7이라는 값과 14라는 이 키 값은 어땠습니까? 7이 먼저 들어왔고 14가 들어오려고 하니까 같은 주소를 가졌잖아요. 그죠? 그때 어떻게 된다? 충돌이 발생을 한다. 충돌. 자, 같은 주소를 갖는 현상을 우리는 충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7이 들어오고 14가 들어오려고 하면은 같은 주소를 갖는 값이 있기 때문에 충돌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자, 신호임은 같은 주소를 갖는 레코드 집합 7과 14가 신호임이 되는 겁니다. 0번지에서.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오버플로, 버킷 내에 기억 공간이 없는 현상. 만일 7, 4, 3, 7, 21, 21이라는 데이터를 그 다음에 넣고 싶어요. 그러면 21이라는 데이터를 넣을 수가 있습니까? 넣을 수 있는 슬롯이 없잖아요. 맞습니까? 자, 이때는 우리는 오버플로우다. 더 이상 공간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용어들 잘 정리하십시오. 예, 기출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정렬 알고리즘의 선택 시 고려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 자, 가번이 틀렸죠. 증가 데이터의 배열 상태. 자, 데이터의 증가 뭐 2에서 4로 됐다고 해서 뭐 2씩 증가되었다 이런 증가 데이터는 필요 없죠. 데이터의 배열 상태는 맞지만은 증가 데이터의 배열 상태는 아닙니다. 자, 2번, 주격장치 내에 정렬하는 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자, 주격장치라는 것은 이제 내부 정렬을 뜻하는 거고요. 힌트가 다 나와 있죠. 뭐 캐스케이드, 머지 소트, 그리고 힙 소트가 나와 있습니다. 나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3번, 외부 정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인서션 소트, 자, 삽입 정렬이 되겠습니다. 4번, 인접한 데이터를 비교한다. 자, 인접한 데이터를 비교하면서 정렬하는 방식, 버블 정렬이고요. 5번, 자료가 아래와 같을 때 삽입 정렬, 오름차순, 패스 1의 결과. 자, 삽입 정렬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 돼요. 항상 첫 번째가 이제 두 번째 데이터. 자, 두 번째 데이터가 이제 정렬이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9하고 이제 20하고 비교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19가 앞으로 오는 거고 20이 뒤로 가고 나머지는 그대로가 되겠습니다. 6번, 자료가 아래와 같이 주어졌을 때 선택 정렬, 오름차순, 패스 2. 자, 선택 정렬은 첫 번째 위치를 정해서 이렇게 하나씩 비교하는 방법이죠.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9하고 4하고 비교 판단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4가 앞으로 y겠죠. 자, 그럼 4하고 5하고 비교 판단 그대로, 4하고 11 그대로, 4하고 8하고 그대로. 그래서 이게 패스 1의 결과. 자, 그럼 패스 1의 결과에서는 첫 번째 데이터가 정렬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4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선택 정렬을 하면 되겠네요. 자, 9를 기준해서, 자, 두 번째 데이터를 기준해서 비교 판단 어떻게 됐습니까? 자, 5가 앞으로 와야겠네요. 자, 그럼 5하고 11하고 변동 없고요. 5하고 8하고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패스 2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7번. 레코드에 많은 자료 이동을 없애고 하나의 파일을 부분적으로 나눠가며 정렬하는 방법으로 키를 기준으로 작은 값은 왼쪽, 큰 값은 오른쪽. 자,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정답은 퀵 정렬이고요. 자,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한 반에 학생 수가 30명이고요. 자, 각각이 이제 몸무게가 있겠죠. 자, 몸무게 평균이 50이에요. 자, 그러면 이 50이라는 이 값이 키가 되는 겁니다. 정렬의 키, 기준. 그래서 30명의 학생을 나열을 하는데 어떻게 나열을 하냐면은 50을 기준해서 작은 값은 왼쪽, 큰 값은 오른쪽으로 배열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렬하는 방식이 이제 퀵 정렬 방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왼쪽에서 또 그렇게 정렬할 수가 있겠죠. 평균을 구해서 또 퀵값을 구해서 또 정렬하는, 자,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개념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진트리의 레코드에 대하여 힙 정렬. 자, 힙 정렬했을 때 37의 왼쪽과 오른쪽의 잔호도가 어떻게 되느냐. 자, 이진트리를 그려보시면은 답을 쉽게 찾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순서대로 이진트리에다가 넣어볼게요. 88, 74, 63, 55, 37, 25, 33. 자,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19, 26, 14, 9. 그래서 문제에서 39의 잔호도 왼쪽 오른쪽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14와 9가 이제 정답이 되겠습니다. 9번 연산 시간이 최악과 평균의 경우 모두 n 로그 n의 시간에 빠른 속도, 자, 빠른 속도를 갖는 정렬 방식은 n 로그 n의 빠른 속도를 갖는 정렬 방식은 이렇게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요 하나 기억을 하십시오. 힙 정렬입니다. 다음은 어떠한 정렬 방법을 설명한 것인가? 두 개의 키들을 한 쌍으로 하여 각 쌍에 대하여 순서를 정한다. 순서대로 정렬된 각 쌍의 키들을 합병하여 하나의 정렬된 서브트리로 만든다. 위 과정에서 정렬된 서브트리들을 하나의 정렬된 파일이 될 때까지 반복을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2way 합병 정렬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두 개씩 하나씩 묶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합병하는 방식, 그래서 2way 합병 정렬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1번 정렬 알고리즘 선택 시 고려상으로 거리가 먼 것은 운영체제의 종류는 상관이 없습니다. 뭐 XP를 이용을 하든 리눅스를 이용을 하든 운영체제하고는 관계없고요. 12번 다음과 같이 레코드가 구성되어 있을 때 이진 검색. 자, 이진 검색을 해서 14를 찾을 경우에 자, 횟수가 어떻게 되느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간값을 찾으셔야겠죠. 자, 첫 번째와 이제 15번째, 전체가 15번째까지 있기 때문에 1과 15를 더해서 2로 나누면 8이 되겠습니다. 자, 8이 중간값이 되겠죠. 자, 이게 첫 번째 비교 판단을 하고, 자, 비교 판단하니까 어떻습니까? 14가 더 크네요. 자, 여기서 중간값 찾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9하고 15를 더하면 24, 2로 나누면 12. 자, 두 번째 비교 판단. 아직까지 14가 더 크네요. 여기서. 자, 중간값이 14가 되고, 자, 비교 판단 세 번째. 자, 세 번째 하니까 이제 찾았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고요. 아래 보기의 자료에서 이진 탐색을 적용할 경우, M을 찾기 위한 비교 횟수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
자, 쭉 일단 위치 값을 적어 볼게요. 전체 데이터 개수가 15개네요. 자, 중간값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과 15를 더해서 2로 나누면 8. 자, 이게 중간값이죠. 자, 첫 번째. 자, M은 H보다 큽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중간값 9하고 15를 더해서 2로 나누면 12. 자, L이 되겠네요. 자, M은 L보다 크죠. 자, 여기 있겠네요. 자, 두 번째 비교 판단했고요. 자, 그 다음 중간값이 N. 자, 세 번째 비교 판단. 자, 그리고 이제 M보다는 작죠, 그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하나 남았기 때문에 네 번째 M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해시 함수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파일은 직접 파일, 된 파일이 되겠습니다. 해싱 함수의 값을 구한 결과 키가 K1, K2가 같은 값을 가질 때 이들 키 K1, K2의 집합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자, 해싱 함수에 의해서 값을 구했는데, 자, 그 키값이 K1과 K2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함수가 있으면은 해시 테이블이 있죠. 자, K1과 K2를 자, 어떤 함수에 의해서 계산을 하니까 자, 그 들어가는 위치 주소가 같더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K1하고 K1과 K2가 저장돼 있겠죠. 자, 그때 K1과 K2의 집합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신호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키값을 여러 부분으로 분류하여 분류한 부분을 더하거나 XOR하여 주소를 계산하는 해싱 함수의 종류가 무엇이냐? 자, 더하거나 XOR. 제가 강의에서는 7로 나누어서 나머지를 구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해싱 함수가 이와 같은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재산 함수 방법이에요. 재산 함수 방법. 나누어서 값을 구해서 저장을 하고 찾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더하거나 XOR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이런 키워드가 나오면은 접지, 폴딩 함수라고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17번, 버킷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해싱이 되고요. 해싱 함수의 종류가 아닌 것은, 자,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곱, 숫자 분석, 재산,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요. 자, 체인은 아닙니다. 체인은 뭐와 관련이 있냐면은, 오버플로우하고 관련이 있어요. 슬롯이 두 개라면은, 우리가 여기 K1, K2를 저장하고, 그 다음 K3가 똑같은 주소를 계산이 되고 다시 저장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버플로우 발생하죠. 더 이상 저장을 못하지 않습니까? 공간이 없어서. 자, 그럼 K3도 어딘가는 저장이 돼야 되겠죠. 자, 그 저장하는 방법이 체인 방법을 이용을 해서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싱 함수와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검색 방법 중 속도는 가장 빠르지만 속도는 가장 빠르다. 검색 중에서 충돌 현상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오버플로우 문제가 가중되더라. 이거와 관련된 것이 해싱이 되겠습니다. 해싱. 자, 충돌 발생을 하죠. 그리고 오버플로우가 발생을 하죠. 20번. 해싱에서 서로 다른 키가 갖는 홈 주소를 가지는 경우. 자, 문제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자, K1이 있고 K2. 이게 서로 다른 키가 되겠죠. 자, 이두 개의 키가 있는데, 같은 홈 주소를 갖는다는 얘기예요. 같은 홈 주소. 자, 같은 홈 주소를 갖는 그 경우를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신호임이 아닙니다. 신호임이 아니고 충돌이에요. 충돌. 컬리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저장됐다는 뜻이 아니고요. 같은 홈 주소를 갖는 그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순간에는 충돌이 발생을 하는 거죠. 21번. 해싱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것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해싱은 충돌이 발생하면 항상 오버플로우가 발생을 한다. 아니죠. 보세요. 자, K1이 여기 저장됐고요. 자, 그다음 K2가 계산을 해보니까 같은 주소예요. 자, 이때를 우리는 충돌, 컬리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은 주소를 가지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장을 할 수는 있죠. 빈 슬롯이 있기 때문에 저장할 수 있어요. 자, 그다음 K3가 들어왔습니다. 자, K3가 같은 주소를 가지죠. 일단 충돌, 컬리전 발생했고요. 근데 K3가 저장하려니까 슬롯이 빈 슬롯이 없잖아요, 그죠? 자, 이것을 우리는 오버플로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충돌이 발생한다고 그래서 항상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는 건 아니죠. 슬롯에 여유가 없을 때는 오버플로우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22번, 다음에 자료를 삽입 정렬, 할 경우 패스 2의 결과는? 자, 패스 1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이 기준이죠. 자, 삽입할 위치를 찾는 겁니다. 자, 비교 판단하니까 어떻습니까? 바뀌어야겠네요. 자, 28, 24. 자,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33. 33이 자리에서 일어나고요. 자, 24하고 비교 판단하니까 어떻습니까? 변동사항 없죠, 그죠? 64죠, 요거. 자, 64. 자, 다시 적어보겠습니다. 자, 28. 자, 패스 1의 결과를 적어보겠습니다. 64, 33, 76, 55, 12, 43. 자, 33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 비교 판단하니까 어떻습니까? 64는 자리를 이동을 해야겠네요. 다시 28하고 33하고 비교하니까 어떻습니까? 자, 23이 작기 때문에 33은 빈자리인 여기에다가 저장을 하면 돼요. 삽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가 28, 33, 64, 이렇게 되겠죠. 정답이 답번이 되겠습니다. 자, 해싱 함수 기법에서, 자, 해싱 함수의 종류에서 키 값을 양의 정수인 소수로 나누어 나머지를 홈 주소로 취하는 방법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자, 해싱 함수의 이제 여러 가지 종류 중에서요. 자, 그 값을 어떻게 바꿀 거냐. 그냥 주소 값을 어떻게 변환할 거냐. 자, 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종류가 그렇게 많이 출제되진 않지만은, 한 번씩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는 주소값을 계산하는 문제, 자 계산하는 문제는 나오지 않고요. 각각의 이제 그 종류별로서 키워드만 아시면은 답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 몇 가지만 암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이 문제에서 키워드가 되는 것은 나누어, 나머지를 홈 주소로 이제 취한다, 계산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눈다는 그런 의미인 재산법이 이번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나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수법이 있어요. 기수법. 자, 기수법은 다른 진법으로 변환한다. 자, 진법으로 변환한다. 그냥 다른 진법으로 변환한다. 이런 키워드가 있으면은 기수법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자, 해싱 함수 중에서 그래도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폴딩. 자, 중첩법. 자, 이것은 꼭 기억을 하십시오. 폴딩법. 자, 영문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것은 더하거나 익스클루시브 오아. 자, 더하거나 익스클루시브 오아. 자, 이렇게 해서 홈 주소를 계산한다. 이렇게 출제가 된다라면은 폴딩법을 선택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계수 분석법. 숫자 그런 의미가 있죠. 그렇죠? 자, 숫자의 분포를 조사해서 어떻게 한다. 자, 이런 설명이 나오면은 계수 분석법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자, 조금 전에 답이었던 재산법. 자, 나누어서 나머지. 이런 설명 나오면은 재산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곱법 같은 경우에는 제곱 한다는 얘기가 있으면 제곱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자, 폴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찾아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자, 해싱 함수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이렇게 또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다섯 가지 정도는 꼭 기억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키워드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해싱 함수에서 가끔 또 출제되는 내용이 오버플로우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할 거냐? 자, 오버플로우란 것은 더 이상 저장할 공간이 없어요, 그죠? 더 이상 저장할 공간이 없습니다. 하나의 주소에 내에 있는 버킷 공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걸 오버플로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럼 오버플로우가 발생했을 때 일단 저장을 해야 되는데 어디에 저장을 할 거냐? 그세 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개방 주소법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현재 저장하려는 공간 없지만은 뭐 다른 공간에 분명히 빈 버킷이 있겠죠, 그죠? 다음 빈 버킷에다가 저장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폐쇄 주소법이란 것은 별도의 이런 오버플로우가 발생했을 때 공간을 미리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의 공간에다 저장한다라는 설명이 있으면은 폐쇄 주소법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해싱법이란 것은 말 그대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해싱 함수 자체를 바꿔주는 겁니다. 새로운 해싱 함수를 적용해서 저장한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요세 가지 기억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24번 해싱 기법에서 동일한 홈 주소로 인하여 충돌이 일어난, 자, 충돌이란 것은 컬리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충돌이 일어난 레코드의 집합을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자, 여러분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키워드가 충돌, 이렇게 보시고, 컬리전이다, 이렇게 바로 선택하시면 안 돼요. 자, 여기선 충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동일한 홈 주소를 갖는 이 상태를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충돌이 발생을 하고 난 뒤에,
뒤에 실제 이제 저장이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장이 되었을 때그 저장된 그 집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레코드 집합. 자, 그 집합을 우리는 시노임. 동일한 홈 주소를 갖는 집합을 시노임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컬리전이 아니고 갑원, 시노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꼭 주의를 하십시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